영어로 그림 존재해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제트 대표 데이빗 정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영국에서 믿고 너무 그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철 선생님 전도하고 우리 엄마도 전도하고 정말 일가 친척의 많은 분들을 대부분의 분들을 전도를 하고 나름 부족하지만 전도에 많이 힘을 썼는데 근데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도법을 얘기를 하십니다. 다 너무너무 귀한 방법이에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 방법들을 많이 이제 배워서 훈련받아서 따라해보고 했는데 문제는 그 방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컨텐츠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뭐 창세기부터 얘기를 해야 돼? 뭐 계시록에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야 돼? 구약을 해야 돼? 신약을 해야 돼? 뭐 이런 게 신앙생활 갓 시작해서 얼마 안 된 저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막상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말로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는 중에 제가 전도한 우리 정철 선생님께서 되게 재밌는 게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딱 정리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셔서 많은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많은 또 목사님들과 신학자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검증을 거쳐서 영어로 심지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재인 영어로 복음 전학이라는 교재를 만드셨어요. God's Plan of Salvation. 그 당시에는 GPS라는 교재를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새가족반 때 들어서 훈련받은 그 모든 내용이 잘 정리가 돼서 한 권의 작은 책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철쌤이 직접 본인이 그리신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그 그림 보면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림을 내가 따라서 그리면서도 이렇게 영어로 쫙 스토리 설명하고 우리말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책도 너무 귀한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또 요즘 같은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그쵸? 모든 것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도 발전하고 학습법도 저는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뭔가 조금 더 쉽게 그냥 이렇게 쭉 따라만 가도 진짜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런 도구를 갖고 딱 하니까 뭔가 좀 체계적이고 갖춰 보이고 뭐 공신력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어로 그림 전도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이 책은 우리 정철 선생님께서 직접 써주셨습니다. 사실은 정철 선생님이 발명하신 그렇죠 발명 특허 사파 기억술이라는 방식이 우리 잽스 공부방이나 홈스쿨에서 지난 9년 10년 동안 많은 아이들 이상 동안 많은 아이들이 사파 기억술이라는 방식으로 이미 구약 신약의 모든 홀 스토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해 왔습니다. 그 영상들은 여러분 정말 많은 곳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뭐 당연히 훈련을 받고 아이들 하는 것도 보고 가르쳐도 보고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아이들 그 아이가 IQ가 얼마나 되고 뭐 이게 다 소용없어요. 그 아이들이 영어로 그 쫙 그냥 말씀을요 그림만 보고서 쫙 뭐 창세기부터 설명을 하는데 와 진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 많이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녀노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크리스찬들 엄마 아빠들까지 아주 기본적으로 복음의 컴팩트한 스토리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뭐 이건 하다 보면 우리말로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영어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영어로 그림 전도 책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같이 이제 암송할 건데 그럼 이 책을 들고 다니기에는 이게 좀 크잖아요 책이. 근데 기가 막힙니다. 끝에 딱 보면은 여기 책 한 권 더 있어요.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진짜 그야말로 한 손에 쏙 복음했고 Picture Gospel in 40 Days 여러분 40일 만에 끝낼 수 있다. 근데 사실은 하나씩 나갔을 때 40유닛이라 그렇지 하루에 몇 강씩 나가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다니면 딱 그림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될까? 저는 오늘 진짜 감히
요거를 들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 뭔가 전해야 되는데 무기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준비된 교재로 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해야 된다? 다 한다. 우리 모두 땅끝까지 함께 복음 전할 수 있게 훈련되어지고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통독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통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독, 성경 일독. 그러다가 혼자 살라니까 안 됐던 거거든요. 같이 하니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데, 혼자 하면 패하고 둘이면 이기겠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것들을 해나가고 저는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는 정도의 역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